안녕하십니까, 옹기스입니다. 자, 이제 포켓몬스터 XY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저번에 그 화석 포켓몬, 이제 화석 포켓몬도 보았겠죠? 그리고 티고라스 받았어요. 그 선택에 따라 포켓몬 그 화석이 나오는 게 다른데, 저는 티고라스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게요. 이봐, 쫄깃한 제아탄 하나께 내 몬스터볼과 내 다이어볼을 변하는 게 어때? 자, 이 NPC에게는 그 몬스터볼을 따라 몬스터볼 그 날짜에 따라 주면 특정 포켓몬 몬스터볼을 줘요. 다른 볼, 다이브볼이나 뭐 이런 거. 아직 정확하게 어떤 볼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번 그 날짜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라스 족관 들어가서 여기서 그 낚싯대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아저씨 밝으면 낚싯대. 여행하는 트레이너님, 당신도 물 속에 포켓몬과 만나기 위해 낚시를 하고 있지? 괜찮다면 낚싯대를 나눠줄게. 왜냐면 나는 낡은 낚싯대를 모으고 있는 낚싯대가 많이 없거든. 낚싯대 한번 이용해볼까요? 야, 중요한 그 물건에는 그 Y 버튼을 이용해서 4개의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등록하고, 그 다음에 낡은 낚싯대 이렇게 등록해놓고, 해볼까요? Y를 누르면 이렇게. 낡은 낚싯대니까 이렇게 좋은 포켓몬은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사랑둥이가 필요하니까 일단 사랑둥이 한번 더 던져볼게요. 빼주지 않고 그냥 한번 잡힐까봐. 그냥 잡혔네요. 이게 쉽게 잡히지? 다이브리에서 쉽게 잡혔나? 역시 다워징 머신이야. 이것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도구도 멋지게 발견할 수 있지. 너도 써봐. 그리고 보물을 발견하는 거야. 다워징 머신을 쓰는 법은 엄청 간단해. 도구가 묻혀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다워징 머신의 노드가 움직이면서 알려줘. 그래, 빨갛게 크로스되는 곳을 보물이 잠들어 있는 거야. 참고로 다워징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워저라고 하고 불러. 자, 다워징 머신은 이렇게 6세대에서 되게 편하게 나왔어요. 일단 등록 문제 해놓고 어떻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빨간색이면 빨간색 앞에 있으면 그게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있다. 빨간색 앞에 있으면 앞에서 말 걸면 조사라면 이제 아이템이 발견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BP에이드 그리고 다시 Y부터 누르면 안 사용해주니까 아래 누르면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급질적인 향기주머니. 여기서 나오는 어떤 아이템들은 특정 포켓몬 진할 때 사용하는 그 아이템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NPC들한테 말을 많이 걸어봐야 할게. 빈집이구나. 여기 분명 사랑둥이 원하는 아저씨가 있을 텐데. NPC가 있을 거야. NPC 아저씨인가? 하여튼. 자전거? 여기서 봤네. 자전거. 자전거가 일단은 좋아요. 오! 어서오세요. 잠깐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손님 대단하십니다. 오픈하고 나서 만하고도 한 번째 손님이랍니다. 만명째 딱 맞춰 오셨다면 무조건 자전거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아차, 상인 당신 멋지게 키스를 접달 마치시면 자전거를 선물하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자전거는 다양한 컬러가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정답입니다. 그럼 노란색과 녹색 중 무슨 색상? 한번 바꾸면 저는 녹색. 자, 자전거. 이제 자전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전거도 등록하는 거죠. 자전거가 좋아요, 일단은. 알까기 할 때 제일 좋죠. 포켓몬 센터 늘리고. 여기 있구나. 당신의 사랑둥이와 저의 강철톤으로 교환하지 않을래요? 아까 잡은 그 사랑둥이. 하트빌 있네? 잠깐 얘 말고 사랑둥이 하나 더 잡을게요. 몬터볼로. 꼭 사랑둥이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사랑둥이만 계속 나오나? 사랑 나왔냐? 어? 여기도 하트비닐 있네? 야, 하트비닐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은 빼줘요. 필요하니까. 진입 물건은 가져왔다. 오우, 무지막지하게 생겼네.
이렇게 강철 토이니 아인으로부터 카츠가 종성됐다. 카츠를 기워줘야 해. 이제 사랑둥이를 듣고 이제 안 쓸 거니까 아직 안 쓸 거니까 놓고 뭐야 여기서 NPC 그 오퍼 아저씨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호텔에 있을 거예요. 호텔 한번 찾아보자. 호텔에 여긴가? 아, 일단 여기도 또 NPC한테 말 걸면 아이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한테 오늘 여기서 아 용돈 파워 자, 용돈 파워 쓰면 나중에 돈 그 배틀할 때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아직은 쓸 일이 없고 나중에 좀 포켓몬들 좀 셌을 때 이제 여기서 체육관 한번 해야죠. 뭐야 커피숍 뭐지? 아직 돈이 없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템 더 사가지고 그런가? 돈이 없지? 뭐라 당신은 이거 어쩌죠? 자전거 레이스라면 이미 제가 1등으로 골을 통과했습니다. 레이스를 못 보셨으니 그럼 그 대신 빚어보신 괴력을 드리죠. 포켓몬 이 기틀을 쓰면 커다란 바위를 밀 수 있습니다. 오니스는 비저머신 공사를 괴력으로 넣어놨다. 하지만 배틀하고 있지 않을 땐 괴력을 쓰려면 체육관 간장인 제가 드리는 체육관 배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포켓몬 체육관에 있으니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와주세요. 트레이너가 이번 그 포켓몬 트레이너요. 아 이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배틀 가야 되구나. 아이템 있네? 이제 받을게요. 디펜드업 역시 자전거 있으니까 편해. 자전거가 편하죠. 아마 처음에 일로 가야 되나? 아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이쪽 오른쪽 가야 되나? 오버이. 코코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왼쪽. 어? 아닌가? 이쪽으로 간 게? 호스트를 갖고 되나? 그러면 효율이 붙고 있다. 아, 불 안 맞네. 망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어떤 걸 할까요? 아, 이런. 물 포켓몬도 없는데. 타고라스 한번 볼게요. 좀 슬로우. 오, 물 괜찮은데요? 안 돼. 근데 쓰러지면 안 돼. 그렇지. 좋아, 좋아. 이렇게고. 전기 덩어리를 상대에게 부딪혀서 붙는다. 스피드가 아예 정화석 할게요. 모르니까 좋은 상착. 아, 아깝다. 어, 망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대박. 어, 풀었어요. 제발. 어, 이거 버티면 이길 수 있는데. 여기 쓰러질 것 같아. 아, 그렇군. 쓰러지네. 그러면은 드라이스니 이쪽이? 저거 죽지 않겠죠. 간식이었습니다. 이거 사지. 일단 아이템도 사고
조금 더 바꾸고 다른 거 바꿔도 되겠죠. 여기로 가는 거 맞나요? 또 확인하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폭풍 세트 걸렸다가 정비 좀 하고 상점에 가서 뭐 포션도 좀 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벨을 좀 올리고 와야 되나? 안돼, 그럼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센터 한번 갔다 오고. 그 박스 안에 있는 포켓몬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좀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 얘네들을 사용하면 아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물대포 있네? 일단 얘 템플한 거 입고 가고. 32. 토끼를 쓰고 걸리네. 없었죠. 일단 이렇게 들고 갈게요. 계력문을 뗐고 포켓몬스 걸리는 계력문을 이용할까? 그렇게 안 되니까 상점. 아, 상점 포켓몬스 안에 있죠. 종상치약 10개 살게요. 10개. 여기서 어우 10개밖에 못 사네. 이거 사놓고 또 안 돼. 8개. 그리고 아직 그게 없구나. 참, 만능 약. 이거 사고. 회복제 2개 사고. 화상 치료제 3개 사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아, 사랑대가 좀 레벨 높았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가고. 그래, 여기 안. 이렇게 말고, 꼬미. 저기로 가야겠다. 왼쪽. 이제 피해서. 그렇지. 아이 실패했었어요. 또 세이브로 먹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길게 늘어지고. 아니, 목뿐만 아니고 팔도 다리도 쭉 늘리고.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냐고요? 웬프로 도전자입니다. 당신은 벽을 타고 올라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제 저도 길게 늘리고 있던 목과 팔, 다리로 마음껏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팔다리가 길면 완벽하게 도움이 되지만 포켓몬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몇 번째냐? 장크로우. 채권관장 장크로우가 승부를 걸었다. 아마루스? 얘가 어떤 포켓몬이죠? 일단 대개보자. 정해 혈이불꽃. 아, 또 밥이네. 혈이 붙고 있으면 초반에 버티기가 쉬우니까, 저 버티기 하면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 피피 밥이 치료하고 별로 안 자네. 그렇구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는데 테레나가 오! 이럴수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이제 바위 타고라스 하고 물기 좋아요. 같은 타우러스네. 네? 쓸때 슬록 뿌려주고 일단 얘기하기 전에 뿌려줄 수 없어? 제발 제발 죽지 말고 제발. 제발 써라. 못 써요? 망했다.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사랑둥이. 제발 사랑둥이가 한 대 맞고 기절만 안 하면 되는데. 기절했다. 안녕, 미안해. 나사꼬비 뭘로 하면야? 그것도 멤버. 다행이다. 화상이 붙어. 이게 어떻게 보니? 이거 또 틀렸네. 피카츄는 안 맞잖아, 공격이. 버티면 되는데 버틸 만한 게 없네. 피카츄가 나왔으니까. 얘는 어차피 피카츄 한 대만씩 뻗을 것 같으니까 타고라스 일단 개업게요. 근데 그 트레이너가 해봉이 있어가지고 치료만 안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문제니까. 그렇지. 피카츄도 지금 피카츄랑 타고라스 두 마리만 살렸으니까 최대한 살려볼게요. 멋있는 플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거 다시 반 달았어요. 일단 버텨봐야죠. 해봉이가 트레이너가 해봉이가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가능성 있다고. 그리고 바위 깨기? 안 돼 피카츄. 자,
피타고라스. 나와서 나도 똑같이 물기라겠습니다. 이겼다. 운이 좋았어요. 아무리 팔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언제라도 어떤 상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싸우는 당신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수준 높은 당신과 포켓몬의 팀워크의 월배치를 팀워크가 좀 야비했죠? 야비했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밖에 없던. 자, 레벨 40까지 포켓몬이라면 문제없이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자, 레벨 40 포켓몬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레벨 40보다는 레벨 30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일로 왼쪽으로 빠르게 내려보네. 붙였으니까 이제 포켓몬센터 가가지고 치료하고. 용토파를 미리 써놓을 걸. 좀 아깝네요. 자, 여기서 세이브. 자,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